제일 궁금했던 게 요거였어요. 아, 그쵸. 그럴까? 네. 이건 뭐야? 이 그 뭐야, 시장님? 여기 아니 사람들이 사람들이 누구 크게 왔어. 누구야? 저거는 보시는 네, 보시는 그대로 이제 돌인데 작은 돌인데 뭐 가공하거나 만든 돌이 아니고요. 아마 강가에 있는 저런 돌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이게 부장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되게 평평한데? 그쵸, 그렇죠? 평평하고. 그 돌을 왜 굳이 여기 다 어차피 무덤 주변이 다 돌인데? 그렇죠, 다 돌인데. 그래서 저희도 되게 궁금한 유물이니 근데 이게 여기서 처음 출토된 게 아닙니다. 기존에 네, 출토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황남대총 네. 네, 유명한 신라 무덤에서도 저게 출토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분황사라고 네. 주변에 네. 절이 있어요. 아, 분황사에서는 돌판에 이렇게 격자를 새긴 이 판이 있어서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바둑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네, 바둑. 게임 바둑. 그 왕족 귀족들의 게임이었네. 네네네. 말 같이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중국, 일본에도 이때 이제 바둑을 떴다는 기록도 있고 유물도 실제로 나옵니다. 삼국지에 가루가 떴다고 나오잖아요. 아, 수술하는 동안에 바둑을 뒀다고 나오잖아요. 삼국지니까. 아, 비명소리 지르지 않으면서. 2,300년대 얘기니까. 더 전이죠. 그 뒤니까. 구분이 좀 확실히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검은 돌과. 그렇죠, 흑돌, 백돌. 사실은 이렇게 뚜렷하게. 그렇죠. 네, 되지는 않아요. 흑돌, 백돌인데. 네, 어두운 게 있고, 어두워. 얘가 어두워. 약간 이제 애매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이 세 가지 돌을 놓고 뭐, 뭘 넣을 수도 있고. 색칠을 쓸 수도 있잖아요, 당신. 네. 그 일본에는 실제로 색칠한 바둑돌이 다 벗겨져서 지금. 네. 아니, 이걸 이 정도 색깔 차이면 우기기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야, 이거 흑돌이잖아. 뭔 소리야, 백돌인데? 이러면서 한 판 벗겠지? 바둑돌 관련해서는 엄청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황남대총에서 그 바둑돌하고 아마 바둑을 돌을 담았던 통이 나왔어요. 칠기로 만든, 네, 칠로 만든 통이 나왔는데 그 바닥에 보면 마랑이라는 한자가 마랑. 적혀 있습니다. 마랑? 마랑. 마랑. 네. 그래서 당시 이제 발굴하고 보고서 내고 전시할 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마랑이 그 당시에는 서진이라는 국가가 중국에 있었는데 서진 때 이 유명한 프로 바둑 기사인 거죠. 기록이 있는 마랑이라는 바둑 기사가 있어서 우와. 아 그래서 그 중국에서 이거를 뭐 선물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기려서 이렇게 그렸든지 어쨌든 바둑 통돌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페이커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완전 맞았네요. 잘하시던 그 이세돌. 조문현 이세돌 구단, 이세돌 구단, 이성 구단. 그쵸.